예, 그래서 11호에서 뭐 배웠어요, 성모? 11호에서는 과일을 그래요? 이거 뭐니? 그랬더니, 이거 무슨 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하고 싶으면, What's 그쵸? 이거 뭐니? 하고 싶으면, What's this? 됐습니까?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럼 wha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어? What i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다? What is this죠. What is this? 오케이, 그럼 what은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것이에요? 허허, 그래요? 참 희한하네요. What이 난 what이 이겁니까? 그럼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아, 디스가 이것이고, 왓츠가 무엇? What가 아니고 what이 무엇이겠지. 아니, 5학년이 what이 뭔지 모르고 어떡합니까? 어? 우습습니까? 어? 그러니까 무엇이니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무엇이니 이것은 what is 무엇이니 이것은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예요. It's a banana.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그래서 it is 그럼 뭐? it is banana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안 된다고 했죠 내가. is a 응? 또 얘기해야 돼요 또? 또? 이거 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거 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it is a banana를 쓰면 뜻을 쓰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데요? 응?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잖아. 그럼 it is a banana의 뜻은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이다. 와, 이거 뭐예요? 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잖아. 어린이 봤어요. 응?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응?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얘들은 이걸 꼭 써야 된다고 영어에서는. 응?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다 우린 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고. 그게 규칙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it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God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은데. 그것들은 뭐예요? 데이도 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하고 데이의 차이점은 it은 몇 개? 한 개. 데이는 한개 이상이 아니고 두개 이상. 됐습니까? 또는 두 사람 이상. 오케이. this는 this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는데 어디에 있는 몇 개?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A에는 아, 그러면 한 개일 때도 있고 여러 개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에 what's this에 대해서 they are banana에서 안 하잖아. 그냥 what's this 했더니 그건 선생님이 그냥 it하고 they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이거 이 설명은 어? 제가 what's this라고 물었더니 it's a banana라고 하고 있잖아. 어, 근데 this가 무슨 뜻이니까. 이것이란 뜻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얘기하는 것 같냐고.
오케이. 다 설명했던 거 아니야, 혹시? 어? 처음 들어봐요? 응? 티스는 가까이 있는 한계를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What's this? 어? 그러면, this의 뜻은 이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것들. 응?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잘못 썼네요. 이건 뭐냐 하면, these예요, these.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ese는 가까이 있는 게 여러 개. 그래서 만약에, 가까이 있는 거한 개가 궁금하면, what's this 하면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궁금해, 이게 뭔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그랬더니, 그것들은 바나나입니다. It's all one Okay. and 어떻게 is이 됩니까? 아까 is 몇 개라 했어? day는 여러 개. 여기 these가 한 개라 그랬어. 가까이 있는 한 개라 그랬어. 여러 개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했더니 they are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어는 왜 없어졌지? 얘는 왜 없어졌지? 어가 하나란 뜻인데 여기 바나나 여러 개라며.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쓸수 있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개가 궁금해서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했더니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It's a banana. 근데 바나나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이 바나나 바보라서 바나나 처음 봤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들 바나나들이네요.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어요? this는 한 개니까 is로 바꿨었고요. these는 여럿이니까 they로 바꿨어요.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고요. they랑 같이 쓰는 동사는 are. 됐습니까? 일단 it's a banana 했고요. 계속해서 이건 뭘까요? what's this? 그렇죠. 그래서 watch는 뭐 성분을 하나하나 막 아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어. watch는 뭐의 줄임말? what은 무슨 뜻이라고? 오케이, this는 그래서 무엇이니 이것은 이랬다고요. 대답이 왜 이렇게 느려요? 조금 더 빨리 대답하면 좋겠어요. 한 30분씩 수업해야 됩니까? 오케이, what's this? 그랬더니 파인애플이네요. It's a pineapple 하겠죠. 그래서 왜 is이 사용되고 있어요? day가 아니고 this가 가까이 있는 거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s고요. It is a pineapple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단원인 됐고요. 자, 스펠링 확인하겠습니다. 딸기는 소리가 뭐예요? 스트로베리 어떻게 써요? STR AVUE ERR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만 봤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소리가 뭐였고? 스트로베리. 얘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스트로베리입니까? 스트로베리입니까? 스트로베리 아니야?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얘가 O가 되고 있잖아. O. O. 스트로베리. 그럼 얘가 뭐 되고 있어요? 어?
뭐라고? 유로? 유로는 뭐지, 뭐야? 얘가 리을 되고 얘가 오 되니까 리우라고 오 합치면 뭐야? 로지 뭐야? 유로는 무슨 유로야? 로. 스, 트, 로. 로. 얘는 뭐 되고 있어요? 스트로브리야? 스트로브리? 브하고 에가 합쳐졌잖아. 파닉스 다시 해야 되냐? 배. 얘는 리. 그래서 스, 트, 로, 배, 리. 그 다음, 배는 뭐예요, 소리가? 테일 어떻게 써요? 오케이, 이게 페어입니까? 이게 베어지 페어입니까? 어? 아이고, 연습도 이렇게 했나봐요? 어? 고물득선하네, 고물. 배를 써야 되는데, 배어를 써놨네, 페어를 써야 되는데, 배어를 써놨어요. 연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혹시 P하고 B하고 헷갈리십니까? 예? 혹시 P하고 B하고 헷갈리세요? 어? 똑바로 합시다. 묻는 말에 또 물음표 안 했고요. 언제까지 지적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똑바로 좀 합쳐요. 여물지가 않아. 뭐 하나가 비어 있어도 비어 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